어디 야생 포켓몬 없냐? 그때 나의 첫 번째 포켓몬 시라크가 있었는데. 뭐야, 너네 시라크? 난 시자크. 난 시자크의 영혼이지. 근데 영혼이 왜 이래? 너 공격 자세도 잘한다. 근데 시라크는 이거보다 분명 더 컸어. 너 시라크의 영혼 아니잖아. 아니야, 나 시라크의 영혼 맞거든. 하지만 시라크의 개인기는 하나 있지. 이미 했네. 맞아, 손에도 날갯짓해서 올라오기.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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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니야. 시라크는 게다가 암컷이었어. 대마기를 보자. 뭐야, 너는 수컷 사막이잖아. 이 들켰네. 그럼 너의 정체는 뭐야? 분명히 핫삼은 아닐 텐데. 아니야, 나는 핫삼이자고. 핫삼 아니잖아. 응, 나는 날갯짓도 엄청 잘한다고. 하지만 시라크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. 시라크는 게다가 암컷인데다가 너보다 훨씬 컸다고. 네, 뭐 하는 거야? 나 여기 올라갈 거야. 네. 안 돼. 난 시라크가 아니거든. 나 메뚜기 월드에 가고 싶어. 메뚜기 잡아먹으려고. 으악, 저녀도. 나 오늘 탈피했단 말이야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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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시라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. 너는 몇 번째 탈피를 했니? 나의 검지 손가락만한 녀석. 난 작다고 무시하지 마. 나는 엄청나게 작은 사막이라고. 야,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. 너 내 손가락만이잖아. 내 검지 손가락만인데. 뭔 시라크야. 시라크는 내 손 크기라고. 너는 너무 작아. 너는 8cm 짜리야. 나 나중에 메뚜기 월드에 초대해줘. 내가 멋지게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지. 축축축축축축야. 그때 이따가 아니 한 토요일 그때 메뚜기 월드에 보내줄게. 자, 일단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. 메뚜기 월드에 쳐들어간 사마귀 편. 다음 화 계속.